자유를 그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할까 봤는데, 그, 얘를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얘를 그려서 이 길이만큼 쭉 뺀 다음에 이 부분 잘라내고 이 부분 잘라내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요. 얘를 그려볼 텐데, 이제 얘를 정면에서 그릴게요. 정면에서 이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켓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마켓을 실행할 때는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 보시면 여기 시작 종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시작 종료에서 여기 환경 설정이 자세히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macamxm.config 즉 컨피그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x 다음에 m이 붙어 있는 것은 미리 단위계고요. m이 안 붙어 있는 건 인치 단위계예요. 그래서 이게 미리 단위계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인치 단위계로 돼 있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해야 되냐면 m이 붙어 있어요. 컴피그 앞에. 그게 미터 단위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 넘어갈게요. 일단 닫고. 자, 일단 그리는데 등각보기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정면에다가 그릴 거거든요. 정면에다 그리겠다 그러면은 이제 정면에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업 평면이 정면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거는 그래픽 뷰거든요. 그래픽 뷰는 제가 정면을 선택하든 모충면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작업 평면이 내가 원하는 평면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정면으로 바꾸면 지금 색깔이 바뀌죠. F9를 누르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데 이 축 표시가 보였을 때는 기본 평면이 아닌 다른 평면을 작업 평면으로 잡으면 색깔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Z축이 앞으로 가 있어요. 여기 Z축이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셔야 돼요. 제가 작업표면 정면에다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Z가 앞으로 가는 상태로 그립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정면 보기 하시고요. 여기다가 사각형으로 그려볼까요? 사각형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는데 F9 끄겠습니다. 치수를 입력을 하는데 이게 시마트론 아니지? 시마트론 하다 이거 아니고 헷갈렸어요. 잠시 다시 사각형 그리기에서 원점을 찍고 여기다 치수를 넣어야 되죠. 이 치수값이 지금 88년 치수에다가 14를 더해야 돼요. 88 더하기 14 엔터. 얼마 안 되네. 그 다음에 이 길이값은 높이가 얼마 돼? 52요. 40 아니에요? 40 어디요? 40인데 잘 안 보이시죠? 40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네, 치수를 제가 다시 뽑아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2가 나오네요. 이렇게 얘를 왜 이렇게 그렸냐면 등각보기 하면 이렇게 돼요. 즉 등각에서 봤을 때 이게 정면이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면 보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10만큼은 옵셋이죠. 옵셋인데 양쪽으로 다 10이네. 그럼 윤곽 옵셋으로 할까? 윤곽 옵셋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 체인에서 여기에서부터 체인을 여기까지 잡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10만큼 옵셋하면 내가 잡은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옵셋이 되는 거야. 하나씩 옵셋해서 트림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없어져야 되니까 트림에서 우리가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싹둑 자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형상이.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52만큼.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체크하시고요. 체인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체인 방향은 뒤쪽으로 할게요. 이게 앞으로 가 있네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고요. 방향을 바꾸려면 대상 도형을 찍어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고 값은 52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솔리드 영상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안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보니까 평면에서 본 모양을 참고할게요. 평면에서 본 모양을 보니까 여기 R12라고 하는 게 있어요. R12. 그리고 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브라운드 형태로 뭘 그리면은 대충 이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전체 길이에서 여기 이 모양, 이 모양을 좀 그리고 싶거든요. 이게 R10이고 R14니까 R14로 그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면에다가 스케치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작업 평면 평면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려면 이면의 Z값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3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걸 2D로 바꾸고요. 여기 Z값이라고 하는 Z 글씨가 작은데 이거를 2D로 바꾸고 이 Z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Z를 문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평면에 존재하는 포인트 아무거나 찍어주시면 그 포인트로 바뀌어요. 사실 이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10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다 그러면 Z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이 포인트 찍으면 10으로 바뀌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죠. 이게 좀 낯설 건데 좀 적응하셔야 돼요. 마켓을 하려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스케치를 할 건데 솔리드에서 그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 오브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기준점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여기 중간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값은 길이값은 우선 중요한 건 아니고요. 높이값이 14라고 했으니까 아니 R이 14니까 28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R이 14라고 했죠. R14니까 이게 높이값은 28이 되겠죠. 나머지 값은 일단은 보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 치수가 R로 표시했을 때 1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50인데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거리는 2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서 그려졌느냐?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평면에 그려진 거예요. Z가 10이라고 하는 평면에. 이렇게. 말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면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3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32인 위치에다가 선 하나 그리고 싶어요. 32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 보면 그 직선 그리기에서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대충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요. 그린 다음에 여기에 그 X값을 32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를 어떻게 R12로 필렛을 주는 거예요. 얘는 없어져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일단 잘라놓을게요. 얘를 대충 잘라놓고 두 개로 잘라놓은 다음에 필렛에서 R값을 얼마로? 12로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얘와 얘를 체크해요. 얘와 얘를 체크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지우면 되겠죠. 지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커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살이 지금 도형이 없어서 도형을 닫은 형태로 만들게요. 그냥 연속선으로 그려도 되겠죠. 여기서 연속선 체크하시고 이렇게 갔다가 수직선 끄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날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커팅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커팅하겠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안쪽에 뭐가 또 있어요. 이게 이게 있는데 그쵸. 얘도 오브라운드로 그리면 되겠네요. 지금 오브라운드인데 이게 44니까 이게 R이 6이니까 12를 더하면 되겠죠. 길이는 그 다음에 이거는 12가 되죠. 그래서 가로가 이거, 세로가 이거. 근데 위치가 여기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14에다가 6이니까 14-6만큼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증분점을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그리는데 폭이 얼마냐? 폭이 44 더하기 12? 44 더하기 12 맞아? 응. 44 더하기 1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 이걸 그냥 여기다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X방향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 떨어지는 양을 입력해야 되겠지. 그러면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X방향으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다? 14-6이니까 14-6 하면은 아니지 14+6이죠 그죠? 14+6 엔터 치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날려버리는 거죠.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아랫방향으로 커팅하겠다 해주시면 돼요.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들은 반점, 블랭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있어요. 12파이짜리 얘를 그리겠습니다. 얘를 그리는데 이런 거 그릴 때는 그 사각 형태로 그리면 좀 편해요. 그러면 평면 보기 한 다음에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하고 여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값들이 너무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뜬 것 같아요. 다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고요. 여기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각지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냐면 2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은 28이 되죠. 28. 이렇게 그리면 이 포인트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28에 20. 그러니까 치수를 찍어보면 이게 20이고요. 여기 얘가 아니라 뭐 얘가 28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12짜리.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Shift 버튼 눌러서 얘는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삭제. 치수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돌출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형상체인 걸어서 바로 선택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커팅 체크를 해서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 화면에서 블랭크. 지금 이제 여기 R8이라고 하는 부위하고요. 여기 뭐 장공처리 같은 게 있는데 일단 R8짜리를 그리고 그 아래 센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장공을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에서 필렛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단일, 반, 지름, 필렛. 지자가 저기 지자 맞나? 일단은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엣지 부분만 선택하게 해놓고 여기 엣지 하나, 여기 엣지 하나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R값을 얼마로? 8? 8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8 맞죠? 8로 이렇게 주면 필렛이 들어가죠?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R이 있기 때문에 이 R의 센터가 잡혀요. 그러면 이제 작업 평면을 우측면을 잡고 우측면 잡고요. 우측면 잡았죠. Z축 우측 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Z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Z가 10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우측 면보기를 하고, 하고 와이어프레임으로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면 되겠죠? 동그라미 치수가 얼마냐면, R이 3이니까 6파이짜리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6파이짜리? 아니면은 얘도 그냥 장궁 처리하는 것처럼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려볼까요? 뭐 그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오브라운드 형태를 취하겠다. 폭은 얼마냐면 6이에요. 높이 값은 얼마냐면 6 더하기 8이에요. 14. 6 더하기 8. 6 더하기 8 맞죠? 되긴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얘로 해가지고 이 위치를 선택할 거거든요. 여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 이 원호의 센터, 이 원호의 센터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질 때 위로 3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Y 얼마? 얼마일까요? 3 하고 엔터 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여기 센터가 이 센터하고 같으니까 그지? 여기서 여기만큼 3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이 점은. 그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얘는 Shift 버튼 눌러 선택하고 대칭 이동 선택하시고요 X값 X값을 여기를 찍겠다 찍어주세요. 중간점 안 찍히나? 중간점이 안 찍히네. 여기 찍힌다. 이렇게 중간점, 중간점 X가 얼마야? 이게 26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위치를 찍어서 이 그 가상의 선 있죠, X좌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하겠다 이 말이지. 내가 이 점을 찍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X가 얼마인 Y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Y축 이거죠. 이거 X가 얼마인, 이게 X값이 얼마인 Y축. 여기를 찍으면 내가 이걸 체크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고요.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그 값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날려버리시면 돼요. 돌출 짠짠 형상 양쪽으로 칠게요. 그냥 양쪽으로 컷바디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 반전 화면에서 블랭크 이렇게. 그죠? 자, 이거 할 건데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그냥 정원에다가 얘 그려놓고 쭉 뽑아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이게 평면이고 이게 정면도고 이게 우측면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러면 일단은 정면도에 해당하는 것을 그려서 방금 한 것처럼 뽑겠습니다. 절차가 비슷하겠네요. 자, 등각보기 해서 작업하면 정면으로 하시고요. 정면으로 하고 여기 3D 0으로 되어 있는데 뭐 2D로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Z는 0으로 하고 그럼 정면 보기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 스케치를 할 건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까요? 이게 낫겠나? 뭐 이렇게 그려보죠. F코드로 다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폭은 얼마로 있어? 100인가? 100이네요. 그죠? 100에 74 마이너스 100 여기는 마이너스 7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치수를 확인해보면 여기가 100이고요 이게 74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10만큼 옵셋이네요. 그러면 옵셋에서 윤곽 옵셋이 아니라 그냥 옵셋으로 대상 찍고 방향 찍고 10을 넣고 엔터. 이렇게 대상 찍고 방향 찍고 이 길이는 얼마야? 18이네요. 아, 13이네. 13이네요. 13에 18이네요. 제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얘 지우고요. 다시 13이래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3, 여기서 여기까지가 18, 이렇게. 얘네들은 없어도 되겠죠. 일단은 없애버릴게요. 나누기로
이렇게 되겠죠?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는 13이 되겠고 여기는 18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R이 5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35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여기 7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죠. 그러면 735 하면 되겠네요. 735 7, 7. 옵셋에서, 옵셋에서, 옵셋 어딨지? 옵셋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5. 이렇게 일단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5. 자, 이 상태에서 R이 얼마냐면, R이 5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R5. 그러면 여기를 5로 두고요. 여기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위는 날아가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쵸? 아, 얘가 없어져도 되겠구나. 지금 뻥 뚫렸으니까. 얘는 날려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트림에서 나누기로 얘하고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치수가 이 모양으로 돼요. 그러면 이건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5 라는 얘기고 7, 35 됐고 뭐 치수는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고 R값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쭉 뽑으면 될까? 그럴 것 같아요. 얼마만큼 뽑을까 봤더니 66만큼 뽑으면 되겠네요. 66만큼 뽑겠습니다. 등각보기, 솔리드 돌출, 얘를 가지고 뽑겠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반대로 66 이렇게 66만큼 뽑겠다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해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등각보기 하면 이게 우측면 이게 등각보기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지금 형상을 만들었고요. 뭐 해야 될까? 그냥 평면 잡아서 구멍들 뚫어볼까요? 구멍들을 뚫어볼 텐데 얘도 보니까 가운데를 기준해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고요. 34가 있고 34가 있고 즉 정사각형을 대충 그려가지고 포인트 잡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작업평면을 평면으로 놓고요. 평면 그리고 Z값을 여기로 클릭을 해서 0이구나 그 다음 평면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와이어프레임으로 Alt+F1 해서 보이게 하고요.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려고 하는데 실수가 여기로 안 나오고 여기로 기준해서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넣죠 뭐.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중간점이 어딨니 클릭을 하고 그죠? X로 마이너스 얼마야? 52 엔터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브라운드 끄고 이렇게. 근데 이제 폭이 얼마냐? 34 그럼 높이가 3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가 뭐야 12짜리네요 그죠? 12 아까 12 했네. 12짜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해서 얘네들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실수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거리? 아니지, 센터 거리가 아니지. 아까 우리가 센터 거리를 그렸나? 예, 센터 거리를 그렸어. 그렇죠. 여기가 52. 맞게 됐죠. 그리고 이 센터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34.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4
그다음 얘는 12. 이렇게 하면은 맞게 그려졌죠. 뭐 얘는 66 이게 된 거고. 이게 된 거죠. 이제 얘를 가지고 커팅하면 되겠죠. 솔리드 돌출해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형상체인 건 다음에 다 선택을 해서 바디 커팅 양쪽 방향, 바디 커팅 양쪽 방향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여긴 됐고, 여기 R이 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R6.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랫에서, 솔리드에서 플랫 체크하시고, 여기 엣지 하나, 여기 엣지 하나, 확인, R 값은 6.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R이 만들어졌고요. 얘를 제한 나머지들은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면에다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냐 봤더니 동그라미 그리는 거네요. 동그라미 그리네요. 동그라미, 그죠? R22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R22, R22를 일단 그려야 되겠네요. R22. 자, 얘를 그릴 때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요. Z값을 0이네요. 여기 잡고 우측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저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R값이 얼마냐면 22라고 되어 있죠. R값을 22로 놓고요. 접할 대상 접점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원하는 거 뭐냐, 이거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이쪽만 있죠. 이거는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쪽을 찍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왜 이렇게 크지? 내 눈만 큰가? 원래 이렇게 큰가? 22. 이게 22가 맞나? 맞네요. 자, 이렇게 22를 그린 거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이게 선이 접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 점을 지나게. 근데 이 점은 이 점이죠. 여기 있는 점은 있으니까. 점이 있나? 봐야 되겠네. 등각보기 하면 점은 여기 있죠.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를 체크해서 탄젠트를 키고요. 얘를 찍어주면 탄젠트 되죠? 이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얘를 체크해서 탄젠트하게 이렇게 가는데 어디 점을 찍어? 이 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건 2D이기 때문에 얘 Z값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평면, 이 평면에 대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우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트림에서 세워서 기능을 이용해서 경계를 찍고 남겨질 부분을 찍는 거죠. 자, 우측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양을 날리면 되겠죠? 날리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날리기는 좀 뭐하고 얘도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속성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여기 센터에다가 뭐 동그라미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19짜리 원을 그리네요. 19짜리를 여기 센터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커팅하면 되겠죠. 형상 관통. 돌출, 얘와 얘를 가지고 커팅하겠다. 바디 커팅, 스루 올, 형상 관통, 양쪽 방향, 확인하시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제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형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됐죠? 오케이. 자, 얘를 그려볼 텐데, 얘는 평면에다가 그리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평면을 잡아서 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만 그리면 되죠.
그렇죠? 자, 평면 보기 상태에서 원점을 기준점을 동그라미를 잡아도 되고 그냥 사각 그 형태 그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 크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까? 88? 88의 높이가 88의 88의 52. 여기가 88이고 여기가 52.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해놓고 여기를 센터로 해서 고정을 끄고요. 그렸는데 얘가 R값이 35. 3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뭐가 있네요. 안쪽에는 38.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필요없는 부분들은 잘라버리면 되겠죠.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일단 여기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는 지워버리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R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R10은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솔리드에서 뭐 필려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두께는 10만큼. 10만큼 돌출하는데 아, 동그라미가 뚫려 있네요. 파이 12라고 되는 거. 얘도 같이 그리죠. 얘 같은 경우 평면 보기에서 거리값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69라고 되어 있네요. 69. 69. 여기서부터 69죠. 원을 그리는데 Shift 버튼 눌러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69래요. 얘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크기는 12짜리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해서 포스 디렉션 끄고 여기를 10인가? 아닌데? 10. 왜 이렇게 작지? 느낌인가? 작아 보이네요. 10만큼 바디, 크리에이트 바디 하겠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하겠습니다. 자, 정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바닥을 0으로 잡아서 지금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 모양이 생긴 거 있는데요. 얘를 정면에서 그려서 하는 게 낫나? 아니면 평면에서 그려서 돌출해서 풀려주는 게 낫나? 그렇죠. 정면에다 그려볼까? 자,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Z 값을 여기로 하고, 그죠? 정면으로 하고, Z 값을 26으로 했네요. 이 상태에서 정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그려야 되는데요. 사각 형태 그리기를 해도 되겠죠. 왼쪽 하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R이 19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19의 2배. 19 곱하기 2가 되겠죠. 어? 왜 이렇게 커? 아닌가? 19 곱하기 2면 이거 맞는데. 그 다음, 높이. 높이 값은 얼마래? 이게, 아, 밑에서부터가 30 얼마네. 이게 35니까 25가 되겠네요. 우리가 찍은 데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를 25? 이상하다. 모양이. 왜 이렇게 되지? 등각 보기 하면. 정면 보기 하면. 어? 왜 밑에 가서 그러지? 뒤에 가서 그러지? 아, 이거 3D 있었네? 여기 3D 있대. 이거 2D로 놔야 되지? 2D로 놓고 기준 포인트를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이렇게 됐고, 지금 38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38이고요. 그 다음에 이 25가? 25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죠. 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원을 그리면 되잖아요. 원 그리는데 우리가 점각도 스케치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이용을 해서 중심 센터점을 찍고 시작을 찍고 끝을 찍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센터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 크기가 12.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줘도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한쪽이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그죠? 이 형상이 여기도 지금 그려져야 될 대상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얘 하나를 만들어서, 걔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붙여버릴게요. 그러니까,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크레이트 바디로 하세요. 이게 애드 보스로 하지 말고, 크레이트 바디로 하는데, 방향은 D로, 두께는 10만큼. 확인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평면 보기에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놓고요. 얘를 대칭 이동하는 거죠. 어디로? Y가 0인? 이렇게. Y가 0인 X축으로.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겠죠? 확인. 그런 다음에 얘와 얘와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 얘네들 다 합치면 되잖아요. 합치는 거. 그게 여기 있어요. 솔리드의 불리언. 불리언이 이제 형상 결합인데 얘를 체크한 다음에 기준을 찍고 타겟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타겟, 그 다음 툴이라고 하는 것이 붙일 거. 붙일 것들.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가 하나로 됩니다. 애드로 돼 있죠. 애드. 더하겠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이 R10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빠졌죠. 그 부분은 솔리드 필렛에서 여기죠.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택하고 10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했네요. 그죠? 일단 평면에다가 이 모양을 그려서 지금 이 두께가 얼마인지 11만큼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얘를 그려서 돌출하고 커팅하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그려볼 텐데 얘는 오브라운드 형태로 그리면 되겠네요. 사각 형태 그리기 위해서 153에 R이 48이니까 153에 48의 2배 그려보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상태에서 사각 형태 그리기 위해서 오브라운드로 그리겠다 체크하시고 센터를 기준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값이 얼마냐면 153. 여기를 153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48 2배 48 곱하기 2 그러면은 96이 되나 보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일단은 외곽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얘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뭐가 맞네. 비슷한 것들이 맞는데 옵셋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알값으로 쭈루룩 돼 있는 거 보니까 옵셋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셋 기능으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고 치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얘가 96인데 R로 바꿨을 때 R이 48이다 되어 있는 거죠. R48을 맞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끝단, 여기에서부터 양끝단의 거리값이 153 맞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니지 얘를 이용해서 옵셋을 하겠는데요. 지금 안쪽으로 옵셋인데 얼마만큼 할래 물어보는데요. 48에서 30 얼마를 빼는 거죠. 48-33 하면은 몰라요. 48- 여기다가 48-33 15네요. 그죠? 15. 그다음 적용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 R값은 19라고 돼 있어요. 19. 19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다시 옵셋을 할까요? 근데 이제 아까 33이었는데 마이너스 19죠.
그러면은 14만큼 없애시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12가 또 있네요. 얘를 또 선택하고, 근데 얘는 뭐야, 19하고 12니까 7이네요. 7. 어? 작아? 그런 것 같네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알값을 한번 찍어볼까요? 맞는지? 이 알값, 키보드 R 눌러서, R은 33. 이렇게 되겠고, 여기 R, 키보드 R을 눌러서, 여기는 19. 이렇게 19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얘를 키보드 R을 눌러서, 12. 그러면 483319. 483319, 12. 이 맞네요. 그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렸고요. 도면 요소는 왜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지 화면이? 이쪽에 도면 요소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이게 화면을 이렇게 다시 조절할게요. 자, 이제 도면 요소 QM 도면 요소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전인사 나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도면에서 이 두 번째 거 있죠. 쉬프트 버튼 눌러서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이제 PCD를 표시한 거죠. 홀의 위치, 센터 위치. 그래서 이 속성 선의 형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일정세선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안 바꿔도 되고요. 그냥 바꿔봤어요. 그 다음 여기에 동그라미 두 개가 뭐가 하나 있네요. 두 개가. 이 크기가 얼마인지, 12.5라고 되어 있네요. 12.5짜리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12.5. 네, 12.5인데, 여기하고 고정시켜서 여기하고 두 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동그라미까지 다 그려버릴까요, 그냥? 동그라미. 여기 자립하기죠. 자립하기인데, 이 크기가 18? 18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18을 그리는 거죠? 18. 파이가 18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린 줄 아는데다가. 뭐야 이거 왜 움직여? 아, 고정시켜 놔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안에다 또 그리는데, 안에는 9mm.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를, 여기 보면 다이나믹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복사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다중 복사를 체크하신 다음에 기준을 찍고 또 한번 이 기준을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갖다 들이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안 써볼 만한 걸로 해봤어요. 이렇게. 이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스케치가 이제 다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이제 쭉쭉쭉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로 돌출을 할게요. 아래로 얼마큼? 11만큼. 아래 방향으로 돌출하겠습니다. 돌출하는데, 이쪽이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솔리드에서 돌출 체크해서, 이걸 찍으면 전체가 다 메꿔진 상태에서 돌출되거든요. 아래 돌출했을 때. 근데 관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통되는 부분이 얘가 관통이죠. 얘가 형상층 걸면 걸릴 것 같고요. 얘도 관통이죠. 얘도 형상층 걸어볼까? 이렇게. 지금 관통이 되는 부위만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위로 아니고 아래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데, 값은 11. 이렇게 되는 거죠?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튀어나와야 될 부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튀어나와야 될 부위들. 튀어나와야 될 부위가 어디지? 이 여기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얘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솔리드 돌출해서 얘하고 얘네 두 개하고 해서 올리면은
그죠? 올리면 되겠죠? 확인하고 얘는 애드보스 하는 거죠. 값은 얼마냐면 그 높이가 얼마대? 11만큼이 위에서 빠지는 거니까 계산을 해야 되나 보네. 11이니까 이게 1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지금 40에서 11을 빼니까 얼마지? 29인가요? 29인데 29에서 11을 뺀 치수만큼 올라가는 거네요. 29에서 11을 빼면은 18? 40에서 19 빼는 거 아니에요? 40에서 11을 빼면 29. 29에서 여기 또 11 있잖아요. 11을 빼니까 18? 그러면 18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을 보게 하고 얘와 얘를 잡아서 이제 애드보스 하는 거죠. 얘는 얼마만큼? 29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 전체적으로 이 높이까지 일단은 돌출했고 그 다음에 이 외곽에 얘를 가지고 이제 높이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맞게 됐죠. 일단 여기 행성은. 그 다음 여기 이제 커팅 부위만 커팅을 하면 되겠죠. 자, 커팅할 때가 돌출해서 얘 하나 잡고 형상체인 걸어서 얘가 안 걸리네. 얘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이 도형이 지금 중복돼 있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중복 삭제를 일단 눌러보시면 원 하나가 중복됐다고 뜨죠. 여기에서 중복돼서 지금 뜬 거거든요. 제가 아까 클릭하면서 두 번 클릭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형상 체인 걸어서요. 다 선택됐죠. 얘를 가지고는 이제 커팅을 할 거예요. 커팅. 컷바디, 보스 디렉션, 양쪽 방향으로 깊이가 얼마? 3? 이렇게. 3만큼 커팅하겠다는 얘기죠. 3만큼.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남은 부위가 R만 주면 되겠네. 필렛 부분은 얼마로 주라고 돼 있나? 3으로 주래요. 3. 여기하고 여기. 3, 3. 그러면 솔리드에서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클릭하시고 엣지 여기 하나하고 여기 엣지를 잡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 프리퍼 게이트 along 탄젠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접하는 부위를 주겠다는 얘기고 값을 3으로 하겠다라고 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죠. 솔리드만 남고 나머지들은 블랭크. 이런 모양이 된 것 같아요. 자, 예를 해볼 텐데요.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평면 형상을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볼까요?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의 크기가 파이가 82짜리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9라고 하는 치수가 있네요. 19가 있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높이가 19의 2배 19 곱하기 2 일단은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 22만큼 옵셋을 한 다음에 부정선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이런 모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지금 오브라운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까요? 오브라운드로. 길이값이 얼마일까? 길이값이 81에다가 84를 더하고 거기다가 19를 더하네요. 이 치수가 81 더하기 84 더하기 19,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81 더하기 84 더하기 81 더하기 84 더하기 19, 그 다음에 이거는 18, 19의 2배, 19 곱하기 2.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죠? 얘네들은 뭐 착제돼도 되겠고요. 여기는 필렛으로 처리하면 되겠는데, 일단 트림으로 해서 얘를 좀 잘라놓고요. 여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필렛을 주는데, 필렛 값은, 필렛이 없네? 알이 있나요? 안 보이는데? 딱히 안 보이죠? 그래서 네. 그냥 알 10 정도 줘볼까요? 10으로 주죠, 10. 10. 자, 10으로 주는데, 노트림으로 해주세요, 노트림. 아, 10은 작다. 20? 20 정도 해볼까? 뭐, 20 정도 하죠, 그냥. 20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처럼 보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트림에서 한 도서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얘는 제가 20으로 했습니다. 임의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뭐 맞춰야 될 필요는 없죠. 20으로 처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맞게 돼 있죠. 22.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9라는 치수가 나오고 있고요. 22 됐고, 파이값. 하여튼 돼 있고, 여기가 R 키보드 R 눌러서 R19로 표현되었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그리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로 오브라운드로 해서 그리는데 19에서 11이니까 8만큼 쉬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X-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뽑으시면 되겠죠. 자, 이 길이는 84, 84 플러스 22, 그 다음에 얘는 22. 치수를 파악을 해보면 센터에서 센터 간 거리가 84, 얘는 키보드 R 눌러서 11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81, 84. 이렇게 일단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 작업을 할 건데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일단은 머리 부분 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 도형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물론 여기서는 지금 같은 거는 이제 선을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교차점을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교차점을, 여기 보면 이제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된 부위를 일단 잘라놓고 체인 잡을 때, 선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교차점 자르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잘라놓으라는 얘기. 이것과 이것을 분리를 시켜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돌출을 해야 되는 높이가 12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6만큼 솔리드에서 돌출로 체인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얘를 안 잡고 외곽으로만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 양쪽으로 돌출하는데 12의 반절 6만큼 이렇게 하는 거죠. 12의 반절만큼.
양쪽으로 바디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다시 돌출하는데, 이제는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는 거죠.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고 애드보스를 하는데, 거리값은 이게 19인가? 19 나누기 2 만큼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애드보스에서 확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남았을까? 가운데 부분에 여기에 파인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두께가 3만큼 파였네요. 3만큼. 이제 3만큼 파였는데 6이니까 3이니까 3만큼 올라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와이어프레임 보면 지금 현재 이 대상이 있는데 얘를 이동해서 평행이동 기능으로 Z축으로 3만큼 올릴게요. 3만큼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3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동한 상태에서 얘를 이동해서 다시 할까요? 복사를 체크하고 Z-6만큼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얘 그 솔리드 돌출해서 얘와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거죠. 아, 한꺼번에 하면 좀 그러겠다. 얘 한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솔리드에서 돌출로 얘를 가지고 위에 방향으로 커팅하겠다. 양쪽 방향 끄고요. 위에로. 위에 방향으로 커팅하겠다 해서 3만큼 커팅을 하는 거죠. 적용 눌러주고 다시 얘를 가지고 얘는 아래로 컷바디 하겠다 해서 확인해 주시면, 얘는 위로 하고 아래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 형상, 이 형상을 평면에서 봤을 때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그릴까요? 76, 76. 대칭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R 값도 보니까 대칭 형태를 취하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 위해서 키보드 O를 눌러서 원을 그리는데, 가운데 있는 원의 크기가 50짜리네요. 50. 하나 그렸고요. 적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버튼 눌러서 찍은 다음에 X 방향으로 이게 76. X방향으로 76만큼 떨어진 위치에 뭐가 하나 있는데, 얘가 R값이 12.5라고 되어 있네요. 12.5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얘를 대칭 복사해서 대칭 복사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치수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얘를 그렸어요. 꺼볼까? 자, 일단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접하는, 얘와 얘 접하는 거네요. 접하는데 127? 127로 접하는 거죠. 자, 접어놓고 그리기 위해서 두 개의 대상에 접하는데 127로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원을 찍는 겁니다. 그 중에 원하는 거 선택. 뭐 얘 대칭하고 복사해도 되겠죠. 그냥 찍어도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치수를 확인해 보면 127, 127 되겠죠. 가운데에 파이 32짜리 원이 있네요. 파이 32.
원을 그리는데 32짜리 원을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전선 그리기 위해서 여기 4분점에서 4분점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트림에서 나누기로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되겠고 치수를 보면은 파이가 32짜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위를 그렸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8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데요. 8. 여기도 8이네요. 뭔가 모르지만 8이라고 하는 치수가 여기 좀 나와 있네요. 8. 8이다. 그러면 그 높이값을 8로 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 높이를 8. 얘는 직선 형태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지금 이 부위가 처리를 하면 여기다가 원을 일단 그려놓고 트림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연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처리하면 되겠고 나누기로 일단 잘라볼까요? 이렇게 여기를 잘라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얘도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트림에서 한 요소로 연장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없어지면 되겠죠. 아니다. 아, 이쪽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는 제거하시고요. 얘와 얘는 대칭 이동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나? 이게 뭐야? 아, 튀어나온 거구나. 튀어나온 형상이네요. 튀어나온 형상인데, 일단은 이제 그 13파이짜리 원을 그리면 되겠네요. 파이가 13짜리를 여기다 그리는 거죠. 일단 스케치 요소들은 이제 했고, 얘를 가지고 이제 돌출을 쭉쭉 뽑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도면 요소는 지워서 삭제를 해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양. 올라오는 양이 지금 9.5라고 하는 치수가 있는 것 같은데, 9.5라는 치수가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9.5만큼 돌출할 건데, 자, 이것도 할 때 그 전체 교차되는 부위를 다 자르겠습니다. 대상을 다 선택하시고 여기 그 교차점 자르기 얘를 클릭을 하면 그 교차되는 부위에서 이게 다 잘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잘라놓고 솔리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곽 이제 쉬프트 버튼 눌러서 외곽 부분으로 사용할 부분 이거하고 관통되는 부위 여기는 관통이 아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RT를 해볼까요? 자, 이 형상 가지고 돌출인데 위로 올리는 게 나을까? 밑에 베이스를 0으로 하죠. 그냥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위로 올리겠다. 얼마만큼? 9.5만큼. 응? 9.5가 어디 들어가 있지? 9.5만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버는데, RT를 해서요. 이제 뭘 만들까? 왼쪽부터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 만드는데, 솔리드와 같이 RT2를 해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하겠다. 얼마만큼? 얘는 14? 14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14만큼 그 애드보스 하겠다 체크해서 작업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14만큼 애드보스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이어프로 보아서 얘하고 RT를 해서 얘만 다시 RT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그 애드부스를 체크해서 돌출 거리는
여기다가 플러스 21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뭐 여기 이제 약간 못다기가 들어갔는데 못다기는 일로 처리해 볼까요? 솔리드에서 못다기 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얘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에는 높이가 얼마일까?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옆에 거와 똑같은가 봐요. 14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14로 처리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여기 작업할 때 썼던 체인 있죠? 그걸 여기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알트5가 이제 오퍼레이션 판넬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 뷰에서 솔리드 얘를 체크를 해서 이 작업했을 때 트리 구조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선택을 눌러서 얘를 찍어주고 그러면 여기란 얘기거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체인이 하나인데요. 여기서 Alt1을 해서 체인을 다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 얘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선택하려면 힘들 수도 있겠다. 미리 찍어놓을까? 안 되는구나 지금은. 안 돼? 안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체인 추가를 눌러서 add 체인 누른 다음에 얘네들을 추가시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체인 잡을 때 잘 잡아야 돼. 이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잡으면 안 되니까 닫힌 형태로 선택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해서 전부 재생성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 좀 같기 때문에 조건이 같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체인을 수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해볼 텐데요. 높이가 지금 30이라고 돼 있죠. 30.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 30만큼 튀어나오게 하겠다. 와이어프레임 보면 지금 튀어나오게 해야 될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자, 얘하고 솔리드만 선택해서 Alt1을 해보면, 얘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Alt1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 두 개 잡고, 애드보스 체크하시고, 값은 30. 애드보스 30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30만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에 여기에 이제 선 같은 게 생겨요. 이거는 체인 자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제 좀 눈에 거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솔리드 간소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정, 필렛 제거, 필렛 수정, 그 다음 면 제거인가? 단순화. 얘를 체크하면 없어져요. 그건 이제, 뭐, 일단은 이게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제 나중에 솔리드로 어떤 체인을 잡을 때, 체인이 한 번에 안 잡힌다는 좀 단점은 있긴 한데, 일단 작업하기는 이렇게 좀 편해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면 보기를 해볼게요. 정면 보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면 보기도 보면, 여기서 이제 끝단 부분에서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 지금 이만큼 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만큼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사지게. 얘도 똑같겠네요. 일단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죠. 자, 얘를 그리는데 일단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요. Z값을 2D로 놓고 Z를 0으로 놓고 0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데 뭐 엣지가 있으면 되는데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외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선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선으로 생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라이스는 특정한 평면으로 솔리드나 서페이스를 잘랐을 때 그 만나는 엣지 부분에다가 선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업평면이 정면이기 때문에 슬라이스에서 얘를 Z가 0, 이 와이어프레임 보면 여기 평면이 있죠. 이렇게 평면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평면으로 이 솔리드를 잘랐을 때 보이는 엣지 부분을 선으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슬라이스가 자르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 선택을 눌러서 솔리드 바디를 그냥 통째로 다 선택할게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이 생성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신 상하긴 하네요, 그죠? 일단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일단 솔리드를 안 보이게 할까? 솔리드 제한 나머지만 Alt를 해보겠습니다. Alt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면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절차가 좀 복잡했죠. 근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솔리드의 어떤 단면을 선으로 바꿔주는 기능. 자, 그러면 여기 점은 뭐 찾을 수 있으니까 됐고, 여기는 점이 아니고 옆에 있네요. 지금 옆에 있는데, 자, 이거 하려면은 지금 20이라고 하는 높이에서 원이 필요하겠네요. 슬라이드스가 원의 형상이 좀 필요하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뭐 중요한 부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20만큼 2만큼 옵셋을 할게요. 자, 옵셋에서 이만큼 여기를 옵셋하겠다 이렇게 주고, 자, 지금 이제 보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뭐 지워진다 치면 지금 치수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예요 2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엣지에 선이 일치하지 않고요, 얘가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런 형태를 취하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여기 2라고 하는 이 높이에서 원을 하나를 생성을 해서 그 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얘가 2라는 지점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떨어졌는지 모르거든요. 여기서까지 떨어지냐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얼마까지인지, 이제 그 2라는 지점이 지금 여기를 기준해서 2라는 지점인지 여기를 기준해서 2라는 지점인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지만 지금 얘가 표현하기를 지금 이 안쪽이 2가 아니라 바깥쪽에 접하는 부분을 지금 2로 했어요. 예, 그런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일단은 그 RT를 해서요 솔리드를 보이게 하고, 그 이 면에서 이만큼 위에 부분에서 슬라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것을 다시 여기 2라고 하는 위치에서 만들게요. 작업평면을 평면으로 하고요.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평면을 지정하는데 Z를 여기다가 지정하겠다. 여기다 Z라고 입력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 2라는 지점 여기를 찍어버리면 11.5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게 왜 11.5지? 9.5에다가 11.5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을 정의를 한 다음에 평면을 정의가 됐죠.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면만 선택되게 해 놓고 이 면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면만. 그래서 이 면만 찍으면 되나? 아, 여기도 찍어줘야 되겠구나.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여기를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라는 위치에서 이 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지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걸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냥 이렇게 일단 놓죠. 이거 할 때 일단은 밑에서 위로 이만큼을 돌출해서 교차점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평면 보기로 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얘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얘가 선택되게 해서 이것 가지고 일단 이까지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Alt-E를 해서 지금 보면 이제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일단은 여기 높이까지 돌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할 건데 여기까지만 돌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점을 여기 포인트라고 하는 오토커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해서 이 부위를 체크하면 이 부위까지 솔리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선이 이어지는 거죠. 이 옆,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선이 이어져서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놓고 Z값을 0으로 놓은 상태에서 두 점선에서 여기 끝점 어딨지? 아까 솔리드 작업한 거를 제가 확인 안 했나? 없어져 버렸네. 다시 와이어프레임으로 솔리드에서 돌출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체크해서 일단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작업표면 정면을 놓고 Z값을 0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 이 지점까지 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가 0이 이게 2가 아니고 여기 와이어프레임 보면 이 지점이 이제 그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그렸던 대상을 Alt-E를 해서 이거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Alt-E를 해보겠습니다. 얘만 그러면 정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선이 여기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트림에서 두 요소로 얘와 얘가 트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제 그 이거하고 이 솔리드를 보이게 해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 솔리드가 평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돌출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 돌출을 할게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이 부분을 안쪽으로 좀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옵셋에서 옵셋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평행선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한 이 정도만 떨어뜨리게 해서 두 점선으로 있겠습니다.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그 다음에 연속선을 끄고 끝점으로 해서 그래서 체인을 잡을 때 일단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두께는 양쪽으로 이제 두께가 아까 도형 스케치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얘하고 Alt-E를 다시 한번 해서 그 스케치 대상 대상이 얘가 되겠죠. Alt-E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솔리드에서 돌출하는데 보스 추가하는 거죠. 양쪽 방향으로 포인트까지 애드 보스가, 일단은 그 크리에이트 바디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얘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높이 값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게. 자, 얘를 이제 그 별도로 크리에이트 바디로 한 이유는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작업 평면을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죠 그냥. 그럼 정면 상태에서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칭하겠다 이렇게 주고, 두 개를 이제 합치면 되겠죠. 형상 결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에서 불리언 체크해서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합치겠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만 선택을 해서 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 부분을 체크했을 때. 그 다음 위에 부분은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일단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